도희야. 하루 사이에 더 귀여워진 우리 도희. 먹는 것도 귀여워. 꿀떡꿀떡. 눈물 좀 흘려도 되겠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도희야. 편안하십니까? 좋은 것 같은데? 다 열심히 자고 있네. 엄마는 밥 먹고 올게요. 응? 울고 있어. 도희가 깨기 전에 빨리 먹어야 함. 30분 단위로 깨다가 짐에 분유 120 먹고 기절. 자세 너무 귀여워. 양말이 다 바꿔졌네. 아직은 너무 큰 양말. 이 조그매. 도희 책 보고 있어? 보여? 뭐가 보여? 아주 잘 자고 있는 도희. 미안. 갑자기 물어봐는 사이였어. 다 가위로 자르던데 난 가위 하다가 더 잘못된 것 같아. 자긴 그럴 것 같아. 기절. 반대쪽 가실게요. 나와라 손. 됐다. 오늘 도희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도희 할머니가 사준 옷 입고 기다리는 중. 엄마가 괴롭히지? 머리 그만 힘줘. 야. 너. 빨리 자. 밥 줄까? 불편해. 아니요. 너 진짜 너 120 먹었어 방금. 그만 찾아. 잊은 거 아니지? 먹었어 우리 방금 밥. 응. 도희야 우리 방금 밥 먹었어. 꿈속에서 먹어. 꿈속에서. 좋아하지 키자. 에이 신나. 뭐 보는 거야? 응? 엄마 보는 거예요? 엄마 보는 거야? 모빌 봐봐 모빌. 모빌. 드는 연습도 하고. 어머 도희야 잘 드네. 응. 응. 많이 말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장에도 좋고. 우리 오늘 21일 차인데 그치? 오늘은 이모님 계실 때 안 자다가 이모님 가시고 처음으로 기절. 귀여워. 두둔. 와우.
저 아니 왜 이렇게 설거지 많이 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 많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고 이러니까 아 자기 자몽도 하느라 막 그랬지? 어 자몽도 하고 전화도 오고 중간에. 맞아 남편이 만들어준 자몽 주스 수제 자몽 주스 내가 좋아하는 간식 초점을 못 잡아 야. 지금은 새벽 2시 안 잡니다 말똥말똥 말똥말똥 아침 먹고 기절한 우리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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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떴나? 무슨 표정이냐? 저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올 겁니다. 오랜만에 목걸이도 할 거예요. 아이고. 엄마 나갔다 올게. 우리 안녕. 엄마 안녕. 빠빠이. 보지도 않아. 엄마 빠빠이. 엄마 안녕. 아. 저 오늘 잠깐 외출했습니다. 아기는 두고 저 혼자서 나홀로 출산 후 첫 외출. 지금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되게 옛날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일상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늘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애기 낳고는 나올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아, 예쁘다. 남편이 좋아하는 아아를 사갑니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래 만반이야. 너 새벽에 아빠한테 무슨 짓 했어? 뭐야 몇 시야? 응. 너 몇 시에 잤어? 한 6시 반? 7시 거의 다 돼서? 더 먹을까? 더 먹어볼까? 잘 먹네 우리 도인. 잘 잤어? 침대에서 자면 확실히 더 나. 엄마는 통잠을 잤어 도인야. 넌 언제 자? 와 오랜만에 여유로운 숙자다 진짜 와 진짜 일하는 게 더 편하네 아 그래? 혼자 보면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 가도 애 화장실 문 앞에 놓고 문 열고 싸고 그런 생각 들긴 했어 혼자 보면은 화장실 제대로 못 가겠다 자기? 그래 별풍도 있어 밀크티 어? 야 뒤집어 까지 마 무서워 나한테 나한테 다이어리니 유축했습니다 해서 합쳐진 게 80 도희가 자는 동안 남편은 도희 장난감 빨래하고 있고 저는 수납 바구니를 좀 닦고 도희 옷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는 남편이 도희를 보는데 어제 도희가 조금 잘 안 잤나 봐요 그래서 피곤한지 오늘은 3, 4시간씩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수유 패턴을 찾아가는 중이고 도희도 조금씩 맞춰가는 것 같아요 우유를 주면은 그 패턴이 조금 깨져버리는데 조금씩 도희도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이 혼합 수유를 하면은 진짜 바빠요 구축도 해야 되고 직수도 해야 되고 분유도 매겨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설거지 거리도 많아져요 유축한 것도 닦아야 되고 분유 먹은 거 젖병도 닦아야 되고 근데 유축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애를 덜 보다 보면 유축할 타이밍을 놓치고 까먹어요 진짜 모유면 모유 분유면 분유 하는 게 낫지 혼합 수유 하는 게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물론 모유랑 분유 수유도 힘들지만 옛날에 지퍼백에 붙여놨던 라벨을 떼서 바구니에 재활용 기저귀 갈아줄게요 오늘 얌전히 잘 있네 도이도이 너무 시원해 어디 보고 있어 도이? 모빌 봐? 오늘따라 엄마가 굶뿐해
했어, 다 했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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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시 자요. 데이지, 데이지. 제 카메라 한번 봐줘. 안녕하세요. 요즘 이 원목 침대가 아닌 여기서만 자요. 그치, 도이? 도이, 도이. 도이 앞에서 재롱 부리는 아빠. 도이. 목욕하고 먹는 분유. 오늘 좀 엄마가 제조를 못했네. 거품이 너무 많아. 귀여워. 꿀맛이죠? 도이가 노는 동안 밥을 먹겠습니다. 재욱이 성공. 도이야, 왜 요즘 엄마 보고 안 웃어줘요? 응? 아빠랑 있을 때 많이 웃잖아. 엄마가 이렇게 소화도 시켜주고 맘마도 먹여주는데. 아이 귀여워. 메롱 메롱. 도이 도이. 엄마랑 놀기 싫어? 도이야 웃어봐. 웃어줘. 귀찮아. 인삼 빡쳤어. 그 표정 뭐예요? 웃어주면 안 돼? 힘주고 있어? 너 응아해? 응아? 화났어? 내가 계속 웃으라고 해서? 웃어줘. 나 너 웃는 거 못 봤어. 그 억지 웃음인데? 야. 웃은 게 아니잖아. 웃어줘. 너 완전 막 태어났을 땐 나 보고 잘 웃어줬잖아. 조리원에서 기억 안 나? 조리원에서? 응? 웃어주면 안 돼? 맑은 눈 하지 말고. 아직까진 집밥을 먹고 있습니다. 형 왜 이렇게 탔어? 망했어. 육아 필수템, 역방쿠, 그리고 타이니 모빌. 오늘도 잠깐 외출했습니다. 산책도 쓸 겸 당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기저귀 가방 당근 완료. 바깥에서 구경하는 토이 가 아니라 자는 토이. 남편이 누워있어. 토이 토이. 귀여워. 너 왜 안 자? 도희야, 자 9시가 넘었어. 왜 이렇게 심각해? 응. 모빌 누가 틀어줬어? 도희야. 에이, 예뻐. 도희들. 도희들. 오늘은 산후도우미 7일차. 오늘 처음으로 이모님께 도이를 맡기고 잠깐 외출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도이가 원래 먹던 양을 조금 부족해 하는 것 같다고 하셔서 양을 좀 더 추가하셨더라고요. 반 스푼. 근데 사전에 저에게 말씀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요즘에 수유텀 잡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이게 3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를 울려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아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줘야 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막 찾아봤는데 어떤 전문가는 그냥 아이에게 맡겨라,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이한테 맡겨버리면 아이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먹기 때문에 원래 먹어야 되는 섭취보다 더 많이 먹게 돼서 비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의견을 따라 듣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요 며칠간 해본 결과 저는 아이한테 조금 맡기되 너무 자주 먹고 싶은 거를 찾을 때는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적당함, 그 적절한 그 중간 어딘가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한 게 조금 어려운 편이잖아요. 근데 약간 수유 패턴 잡는 것도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이제 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모유 수유가 아니라 분유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혼합 수유이긴 한데 모유를 먹이는 양은 거의 진짜 50 미만이고 나머지는 다 분유로 보충을 하기 때문에 수유 패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아이가 1시간, 30분 단위로 막 배고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혀를 늘름늘름 거리고 막 먹을 걸 찾는 그런 입모양을 하더라도 졸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이유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바로 배고파 한다고 먹이기보다는 좀 지켜봐요. 이게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인지 정말 배고픈 건지 조금 구별을 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욕심일 수도 있고 정말 도희는 계속 배고픈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하루 먹는 양이 1000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절을 하면서 수유 패턴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도희도이 배고팠지? 기저귀 갈고 맘만 먹자. 배고프지? 엄마 맘마 줄게. 기다려, 맘마. 아, 시원해. 아우, 개운해, 그치? 아이, 개운해. 호야, 잠깐 누워있어요. 엄마, 맘마 금방 만들고 올게. 알겠지? 맘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도이? 아, 맞다. 맘마. 천천히. 많이 배고팠어? 응. 잘 먹고 있네, 알지? 입 닦아주려고. 응. 뭐야? 이 성격 주름 생겨. 귀여워. 우동통. 응? 아, 우리 도희 응가 잘한다.